여기가 그 괴내기 땅이라고 합니다. 이 괴내기 땅은 이 우송당 금백조와 소천국 교래리그 소천국 그 장사의 사이에 아홉 딸을 낳는데 일곱째 아들을 그 모신 괴내기 한 집이라고도 하고 여기에서 모든 그 무사 안녕이 기원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지금은 뭐 도제의 그 기원이 된다고 하지만은 이 제주도의 그 특히 김영만 그 이루어지는 도제는 옛날 그 서기 1300년도에 김영의 그 방호소를 설치하면서 여기에는 보병과 마병 53명이 거주를 하면서 훈련을 했었는데 훈련을 할 당시에 고기 돼지를 한 마리 통으로 잡아가지고 올려서 무사 안녕을 기원했던 그런 유래가 지금까지도 민간인한테 그 옮겨오면서 돛제라고 하면은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음식을 제공해서 이웃 주민들한테 먹이는 것을 돛제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그 기원도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고 괴내기 한 집이라도 해서 그 웃손당 금백조의 일곱 번째 아들을 모신 그런 당이기도 합니다.